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왜 국무총리로 세우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달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음을 깨닫죠. 그 사명을 깨달은 요셉은 그 사명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여서 애굽의 고생이라는 땅을 얻게 하여 그곳에 살게 하지요. 오늘 47장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땅의 소유가 바로에게 있었기에 요셉이 임의대로 주지 못하고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허락을 받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그 고센 땅을 애굽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그 목초지를 주게끔 이미 다 이야기를 맞춰놓은 상태이죠. 바로를 존중하고 바로의 허락을 받는 이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가 최고의 실권자이지만 바로에 대하여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인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땅은 얻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해 주기를 제사장들은 바로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바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철저하게 이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 요셉이 오늘 이미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도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따라야 될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위에 권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사장님일 수 있고요. 또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통치자들,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인천 땅의 뭐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권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요셉에게도 나타나게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권위에 대한 금요일에 설교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느부갓네살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는 양보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는 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전쟁을 마치고 그가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됩니다. 7년 동안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광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가 돌아왔을 때에 다니엘이 이전보다 더 나라를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가이드라인대로 그 땅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전반기와 후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의 전반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악독하고 강한 정복자의 모습이었지만, 후반부의 모습은 그 130여 개의 주들을, 중동의 거의 모든 일대를 전쟁 없이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런 아주 선왕으로 바뀌게 되죠. 그 기준이,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통치가 마쳐진 이후에는 그의 아들 손자 때에 바벨론이 급속히 몰락하면서 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오늘 이 요셉도 그의 상위의 권위자인 바로에 대한 존중의 모습을 보이시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였더니 고센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대하게 되는데요.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 지나온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구절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20대 중반에 가슴에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왜 이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걸어온 삶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다 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젊은 나이였지만 참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좀 바뀌길 간절히 원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울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구절을 봤습니다. 네, 이 야곱의 인생이 주에게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야곱이 성공을 위해서 형보다 좀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복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경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 협박도 하고 이랬던 세월이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안 이루어주셨어요. 아주 뭐 기도만 하면 다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 느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는가,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만났을 즈음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내가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주니 내가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다. 계획해봤자 안 되니 계획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도 그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별로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겠구나. 내가 계획한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랬던 그런 삶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알아서 이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좀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도 자유로워지고 몸매도 자유로워지고 뭐 몸매에 대한 계획을 뭐 세우지 않습니다. 요즘 저의 몸매에 대한 근심 걱정이 성도님들이 전체에 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저의 몸매에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저도 안 세우는 계획 성도님들이 세운다고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담을 좀 섞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더 연장자들이신데 다 동일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인생이 참 안 풀린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험악한 세월인 것 같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또 고센이라는 땅을 얻게 하셔서 요셉의 계획 속에는 야곱의 계획 속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지도 몰랐고 애굽으로 내려오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고센이라는 곳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 이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으로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네 명의 아내를 얻는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그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풍성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 땅은 더욱더 기근이 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을 때에는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주 다음에는 더 강력한 기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은 재앙을 활용하시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한탄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요, 그 작은 재앙을 통해 더 큰 재앙을 막으십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팔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팔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주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못 가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꼭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나를 다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업이 실패하여 이렇게 인천에 내려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나를 자그마한 실패로 던져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오는 건 큰 변화이고 혹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으면 큰 심각한 기근으로 그 백성 전체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고난을 통하여 큰 재앙을 막아주심을 보게 됩니다. 큰 기근으로 인해서 몇 가지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굽의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애굽에 와서 돈으로 양식을 삽니다. 여기서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는 각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아프리카 일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게 되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축으로 양식을 사는 겁니다. 가축을 가져와서 양식을 사게 됩니다. 가축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예 땅을 주워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을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렸는데요. 여기서 이 애굽 온 땅이라는 것은 뭐 원래 이 바로가 그 애굽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온 땅에 땅을 얻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요셉이 살고 있었던 애굽은 하 이집트입니다. 하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예요. 상 이집트, 즉 나일강 상류에 있는 이집트는 아직 이 바로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상 이집트의 땅까지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통일신라가 있었고 위에 고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있었는데 이 통일신라가 고구려까지 다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이집트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여기 다 남아있지 않지만 각국 백성들이 돈도 가져왔고 가축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도 드려요. 그래서 이 중왕조 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북아프리카 일대를 애굽이 다 소유하게 됩니다. 다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일반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이 애굽이 이 북아프리카 일대를 다 소유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요. 보통 땅을 얻고 백성을 얻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왕조 때에는 그런 큰 전쟁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중왕조 때 어떻게 애굽 전체를 통일하고 북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각국 백성들이 땅을 다 주며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땅을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왜 일반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못 찾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인본주의 사고를 갖고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적 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북아프리카 일대의 각국 나라들이 죽을 뻔하였는데 요셉 때문에 살게 됩니다.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그 각국이 구원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럼 왜 세우셨을까? 각국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인가? 그게 아니죠. 야곱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각국 백성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때문에 먹고 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요셉으로 인해서 각국 사람들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편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은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26절 함께 보시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토지법을 요셉이 세웠는데 그 토지법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언제냐? 이 창세기를 처음 쓴 사람이 모세이고 모세로부터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서 읽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이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거죠. 400년이 지났는데 애굽에서 그들이 직접 살았어요. 직접 살고 있었죠. 그때의 토지법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나라의 법의 제도가 언제 때 만들어진 거냐면 그들의 조상 요셉 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이 토지법이 여전히 남아있고 요셉이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 애굽을 멋지게 통치했구나 그런 자부심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은 노예이고 종이었지만 아 우리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복의 근원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똑같이 이 요셉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만드는 그 법이 그 땅의 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만들어진 그 통치의 개념들이 그 땅에 유지되어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장로 투표를 했고 오는 주에도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날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한 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는 김현중 목사님이십니다. 김현중 목사님이 그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고 토요일 날 자기 나름대로 오늘 스케줄을 계획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투표 준비를 때문에 자기 일을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막 승질이 난 거죠. 아니 왜 이 투표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역자가 그리고 장로님들까지 다 와가지고 뭐 이걸 준비하냐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막 갈등과 분노와 막 이런 게 치밀어 오르다가 분노를 못 참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투표를 열심히 준비하나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김현중 목사님은 감리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감리교는 왜 이런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봤냐? 감리교는 정치 제도가 감독제예요.
감독제는 위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런데 장로교는 대의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로 투표를 통하여 교회의 대표를 세우는, 그래서 투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장로교 대의 민주주의를 누가 만들었냐면 칼빈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종교개혁자. 제가 교회사 종종 이야기하죠. 칼빈이 제네바에서 도시국가를 만들 때에 모든 유럽은 왕이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왕이 없는 나라, 통치자를 직접 국민들이 뽑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서 너희 지도자를 너희가 뽑아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직접 그들이 선출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 그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만든 거죠. 이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제도가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대의민주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하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셉이 만든 토지법이 400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애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그냥 종의 모습이 아니고 후실구리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들이 아니고 피라미드 짓고 있는 막노동꾼이 아니고 우리는 이 나라를 기초를 세운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구나 라는 걸 이 한 구절에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이 땅의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지만 우린 그것을 실감을 못해요. 왜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뭐 한 달에 월급 2-300 벌고 있는 그런 후질구리한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 복으로서 왔어요.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아요. 애굽이 요셉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각국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편만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 민주주의가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 교육, 경제, 정치, 음악, 예술, 의학, 과학, 그 모든 분야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다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 혹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시작이 됐을지라도 사람이 만들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 다시 필터링이 되어지면 보완되어져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이라는 땅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번성케 되었습니다. 이제 십신년이 지나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기의 시체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 즉 헤브론 막벨라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묻혀있는 그곳, 자기의 첫째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대우를 잘 받고 아무리 풍성한 그곳일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본향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아무리 복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교회를 통해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그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은 끊임없이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좋은 때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때 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향을 꿈꾸는 성도님들,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각국이 생명을 유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 400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시는 주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전히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애굽의 종처럼 초라할지라도 교회가 이 땅의 복의 통로임을 인식하고 우리 자체가 복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게 멋지게 이 땅을 축복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향을 잊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